1번부터 1번 주파수 영역에서 신호의 스펙트럼이 겹쳐서 원래 신호의 정상 복원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버샘플링이라 그러죠. 오버 이거는 나이키스트 샘플링. 요거를 그 스펙트럼 폴드 오버, 스펙트럼 폴딩이 되는 거죠. 이거를 엘리어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뒤에다 놓으세요. 뒤에다 놓으세요. 뒤에다. 예, 그럼 2번. 자, 표본화 주파수가 나이키스트 주파수보다 낮을 경우에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엘리어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돼도,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커지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이런 현상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티 엘리어싱, 엘리어싱을 막아주는 요 필터. 그래서 FM 그러니까 FM 대역제한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LPF. 그래서 여기서 FM 이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면은 여기서는 엘리어싱이 생길 일이 없겠지? 정답은 입력단에 LPF, 로우 패스 필터를 쓴다. 이거를 안티 엘리어싱 필터다라고 얘기하죠. 3번, 어떤 신호가 0에서 25kHz로 주파수 대역이 제한되어 있을 때, 나이키스트율을 만족하는 최소 표본화 주기는, 그러면은 FM이 25 키로로 대역 제한이 돼 있다. 그러면은 FS는 2FM일 거고, 자, TS는 FS분의 1이 되고요. 얘는 2FM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2 곱하기 25분의 1 하면은 답은 20 마이크로 세크가 나온다. 정답은 1번. 4번. 44.1kHz로 샘플링한 CD의 경우 이론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최대 주파수는, 자, EFM인데 얘가 44.1kHz라는 거야. 그러면은 요 FM은 요거를 절반으로 나눈 거겠지. 그래서 22.5kHz. 정답은 3번. 5번. 표본화에 의하여 얻어진 PAM 신호를 디지털화하기 위하여 증폭축으로 이산값을 갖도록 처리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증폭축이라 그랬네요. 여기서 어떤 아날로그 신호를, 자, 요 시간축으로, 요 시간축으로 이렇게, 요거를 이제 표본화라 그런다면은, 양자화는 여기를, 이렇게 이제 여기를 이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이산적으로 만들어주는 그거를 양자화다. 시간은 표본화가 양자화 시켜주고 진폭은 양자화가 이산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여기를 몇 개로 만들어 줄 거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보호하는 비트 수가 만들어지는 거지. 보호하는 비트 수는 요거는 이제 양자화 스텝을 얼마로 할 겁니까에 따라서 요 비트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PCM의 속도는 초당 비트 수는 시간 영역 이산적으로 만들어지고 진폭 영역을 이산적으로 만들어주는 이걸로 결정이 되죠.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6번 양자화지 양자화. 6번 다음 중 가입자 PCM 장점이 아닌 것은 자 PCM은 단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바로 이 과정에서 원신호하고의 오차가 생기죠? 그걸 뭐라 그랬어? 이런 양자화 잡음 같은 특유 잡음이 생긴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점유 대역이 넓어진다는, 점유 대역이 넓어지는 이런 단점이 있었죠. 정답 1번, 점유 대역이 넓다. 장점은 잡음 배 강하죠. 디지털이야. 고급 여파기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전송중 잡음이 축적되지 않지. 재생 중계하잖아. 응? 됐죠? 7번. 다음 전송 방식 중에 전송로에 직류 차단입니다. 직류 차단 특성이 있어도 파형 변형이 거의 생기지 않는 방식은 자 직류는 여러분들이 차단이 돼야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11을 보내는데 직류 생기지 않도록 전송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이폴로라 그러지? AMI라고도 얘기했고, 바이폴로. 그래서 여기 1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되면은, 그 다음에 1은 직류 차단하려고 마이너스로 하고, 그 다음에 1은 또 이렇게 플러스 1로 하고, 그죠? 여기는 0으로 하고, 이거를 바이폴로 또는 alternate mark inversion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T한 전송로에 쓰인다 그랬지? 정답 4번. 8번. 다음 중 디지털 전송 시스템의 등하기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등하기. 자, 그래서 요 전송을 하다 보면은 왜곡이 생기지? 그래서 만약에 왜곡도 여러분들 주파수 왜곡이라고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자. 주파수 왜곡이 생기면은 요 주파수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런 특성을 가지면은 주파수 왜곡이 생기지? 여기 이제 이득이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거 왜곡 안 생기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장비가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지. 원하는 효과는 이거를 뭐라 그랬어? 등하기라 그랬지. 등하기. 그래서 이런 그 특성을 이런 거로 해서 플랫하게 만들어주는 장비가 뭐냐? 등하기다. 그랬죠? 정답. 2번이다. 디지털 신호의 전송이야. 전송에서 신호의 왜곡을 줄여 비트 오류를 줄이는 장치다. 9번. 방송 송출 신호를 전송하는데 PCM 시스템에서 ISI를 측정하기 위해 I 패턴을 이용하는데 여기서 눈을 뜬 상하 높이가 의미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ISI는 여러분들이 오실로스코프 통해서 보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거는 사각형이 딱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는 대역도
무한대고 잡음이 0일 때 이런 게 나온다. 그런데 대역이 제한이 되면은 요 I 패턴이 사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대역, 이건 잡음은 없는 거야. 자, 그렇죠? 그래서 사람 눈처럼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가 눈이 이제 이렇게 좀 감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감기고 있으면은 이거는 대역도 제한을 받지만 잡음에 영향을 받는 거다. 그래서 이 오실로스코프의 I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잡음의 여유도라고 얘기했던 거지. 그래서 이게 많이 감길수록 잡음의 여유도가 없는 거야. 여기가 또 최적 샘플링 기간이지. 눈을 가장 많이 크게 떴을 때. 자, 정답은 2번 잡음의 여유도. 10번 다음 중 아날로그 변조 방식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이제 변조는 정연파 변조와 펄스 변조로 나눈다. 그래서 정연파 변조도 자,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용하는 반송파가 정연파냐 펄스냐. 그러니까 사용하는 반송파가 정연파냐 아니면은 이런 펄스냐, 이거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이제 실어주는 정보가 아날로그냐 아니면은 0과 1의 디지털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아날로그 디지털로 나눠지지. 그래서 이 아날로그는 어디다 실을 거냐? 진폭에다 실으면은 AM. 주파수에 실으면은 FM. 위상에 실어주면은 PM. 위상 진폭에 실어주면은 복합변조. 이렇게 됐었지. 이것도 0, 1을 진폭에다 실으면은 ASK. 주파수에 실으면은 FSK, 자, 위상에 실으면은 PSK, 위상과 진폭에 실으면은 COM이라고 얘기했지. 자, 여기도 AM, FM, PM인데 펄스니까 펄스. 근데 이제 펄스는 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그랬지. 펄스 듀레이션 또는 위스. 그래서 이 펄스의 폭을 이렇게 펄스의 폭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거를 펄스 폭, 위스 또는 듀레이션.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 다음 요거는 델타 모듈레이션, PCM, PNN. 이거는 0, 1을 펄스로 보내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자, 10번에 아날로그 변조 아닌 거는 펄스 변조. 정답은 3번. 11번 다음 중 디지털 변조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FM. 12번 다음 중 디지털 변조 신호에 따라 반송파 진폭과 위상을 동시에 변화시킨다. 반송파 진폭과 위상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방식은 COM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3번 다음 중 10kHz 대역에서
16컴 변조 방식을 사용하여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최대 전송 속도는 이런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 단위는 보드 또는 헬지가 된다. 심볼 레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심볼당 가져가는 비트 수지. 이렇게. 그래서 하면은 로그 2에 자, 16이니까 16. 대역은 10km. 그러면은 4. 요거 40. KBPS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공식이 아주 중요한 공식이라는 거 잘 알고 있죠. 14번 64컴 변조 방식의 전송 밀도는 얼마입니까? 에, 전송 밀도를 물어봤네요. 헬즈하고 BPS니까 자 이렇게 되겠네. 여기서 N은 넘어가면은 헬즈하고 BPS. 요걸 물어본 거죠? 요걸 물어본 거니까 얘는 로그 2에 M이 되는 거고요. 로그 2에 64니까 2에 6, 4. 에이? 뭐야? 아니지, 6이지. 6이지, 6. 정답은 3번이다. 15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전체 전송량은 디지털 마이크로웨이브 망을 이용하여 DS3급 데이터 1개와 DS1급 데이터 2개를 전송하려 한다. 그러면은 DS1이라는 거는 요거는 T1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1.544 메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T2가 DS2가 6.312 메가 할 거고요. T3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얼마까 44.736 메가야.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북미 계열이죠 이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거는 뭘 물어본 거냐, 요거 두 개니까 1.544 메가 곱하기 두 개와 그리고 뭐를 DS3 그 하나 DS3면 얼마야, 44.736 메가 요거 두 개를 도하세요.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네. 그러면 이거 얼마야? 아니지. 여기가 지금 이게 1.544 두 개 하면은 3.088, 그지?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 그러면은 47점 여기가 8 하나 올라가네. 1 아니지, 아니지. 그럼 8이지. 하나 올라가니까 8. 그 다음에 뒷자리 2, 4. 뭐 이 정도가 되나? 정답은 4번이네요. 16번. 다음 중 제한된 용량을 가진 통신 자원에 대하여 다수의 독립적인 사용자가 공동의 자원으로 채널을 공유하기 위해 방송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다중화 종료로 옳지 않은 것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게 뭐야? FDM이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TDM 있었어? TDM도 여러분들이 또 뭐가 있었어? 바로 동기식이냐 비동기식이냐, 그지?
이런 게 있었죠. 맞아요. 정답 1번 비동기 위상다중화는 해당 사항 아니다. 17번 다음 중 통신망 구성에서 역다중화기는 어떤 장치기에 속합니까? 역다중화기는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고속을 이렇게 저속 N개 채널로 보내주는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는 전송을 저속 N개 채널로 고속을 거꾸로 보내는 거야. 다중화를 뒤집었다. 그래서 이거를 역다중화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이게 뭡니까? 바로 전송장치다. 정답은 3번. 18번 상호 직교성을 갖는 반송파를 이용하여 신호를 변조하고 다중화하는 전송 방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상호 직교성 이용한다. 반송파 이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야? 생각나는 게 협대역 직교 부반송파. 직교, 그지? 다 나오네? 병렬전송 방식. 그럼 뭐가 생각나나? 오FDM이 생각나지? 정답 3번. 19번 다음 중 방송통신망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무선전송 방식, 유선전송 방식, 케이블 같은 거지? 위성전송 방식, 위성방송 같은 거지? 지상파는 무선에 들어가겠지? 수중전송 방식은 해당 사항이 없다. 정답은 4번. 20번 다음 방송 방식 중 방송 신호를 전송하는데 가장 넓은 신호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이크로웨이브 캐리어를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KU 밴드가 얼마를 쓰는 거라 그랬어. 굉장히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자, L 밴드, S, C, X, K, U, K, K, A. 1에서 2, 2에서 4, 4에서 8, 8에서 12.5, 12.5에서 18, 18에서 26.5, 26.5에서 40. 요게 위성방송에서 쓰는 대역이라고 배웠지? 이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죠. 왜? 반송파가 높으니까, 커지니까. 정답은 2번. 21. 우리나라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 방송은? 자, 우리나라는 무슨 방송이 있어? 중파,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 뭐 이런 건 다 있어. 그런데 장파는 없다 아직. 장파. 중파가 300km에서 3메가라면은 장파는 요건데, 여기 사이에 방송을 들어본 적이 없지? 응? 여러분들.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장파라고 하는 거야. 정답은 1번. 유럽에서는 많이 써. 22. 다음 중 방송통신망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 브로드캐스팅이 들어있지 않은 거 찾아라, 이런 얘기죠. 자, 근거리 통신망 랜. 자, 랜에는 여러분들이 CSMA CD라는 게 있지. CSMA CD에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있어요. 위성은 당연히 브로드캐스팅 되는 거고요. 패켓 라디오망에서도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있어요. 근데 해선 교환망은 브로드캐스팅 기능은 없다. 정답은 4번. 23번 다음 중 통신망의 발전 및 진화 단계로 오른 것은? 일단 전화부터 시작이 됐어요.
70년대 전성을 누렸던 전화. 응?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부각이 되면서 ISDN이 뜨기 시작했어. 아,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NISDN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EB 플러스 D라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PC 통신하면서 전화도 할 수 있어요 하는 서비스가 있었어. 그게 바로 NISDN이었었어. 그런데 얘가 ADSL한테 밀렸어. 밀려가지고 요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래서 요 다음 바톤을 ATM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바로 BISDN이 이어받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초고속 정보 통신망은 바로 ATM망으로 구축이 돼 있다. 응? 그런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가비트, 라우터, 뭐 테라비트. 근데 얘는 한계가 뭐였었어? 622메가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브로드밴드 컨버전스 네트워크라는 게 등장되면서 라우터 전송 시대가 된 것이 정답은 2번이다. 24번 다음 중 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해선망이 있어야 되겠지? 해선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뎀 같은 송출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야? 단말 장치가 있어야 되겠지? 단말, 송출, 해선 기본이지? 대체 장치라는 건 못 들어봤잖아. 정답은 2번. 25번 다음 중 가입자 100명에 대한 연결을 메시형 해선망으로 구성시 최소 필요 해선 수는 자 메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다섯 개만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링 토플릿이라 그랬지. 근데 이렇게 다 연결하는 거야. 다 이렇게 다 연결을 하는 이런 거는 메시다 라고 얘기했고 요거의 링크는 로드 마이너스 1에 2 요런 식으로 계산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100 빼기 1에 2 요거 계산하면은 4950개 링크가 필요하다.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죠. 26번 다음 중 유선 해선 접속 방식에서 폴링 방식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폴링 방식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유무를 문의하는 방식이라 그랬죠. 응? 데이터 유무를 문의하는 방식이다. 간단했죠? 신뢰성도 좋았고요. 중앙 처리 장치가 간단하다.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데이터 유무 문의하는 건데. 정답은 3번. 27번 하상 통신 회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하상 통신 회의. 뭐 예를 들어서 서울과 세종 간에 뭐 하상 통신 회의 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1번. 시간과 경비의 절약,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맞아요. 1번. 적임자의 회의 참석이 용이하다. 서울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되니까. 3번. 기업 활용의 극대화 및 효율화를 기대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없다가 아니겠지. 정답은 3번. 4번 TV 회의를 실현하려면 고속 광대역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영상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영상이 왔다 갔다 해야 되면은 고속 광대역 네트워크 필요하다. 정답은 3번이겠다. 28번 다음 중 스트리밍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스트리밍의 상대적인 것은 뭐예요? 다운로드라 그랬죠? 다운로드는 다 받은 다음에 재생하는 건데 스트리밍은 받으면서 재생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같은 게 다 지금 스트리밍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인터넷 전화도 다 스트리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응? 그다음 화상회의도 그렇고. 자, 그러면 1번 VoIP. VoIP는 인터넷 전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Voice over IP. 인터넷망 위에 있는 게 보이스란 얘기야. 그지? 보이스 밑에 깔려져 있는 게 IP망이라는 거야. 인터넷 전화라는 얘기야. 어원상. 그래서 VoIP. 이렇게 얘기하지. 2번, IP망에서의 VOD 서비스. 비디오 온 디맨드니까 동영상 서비스 얘기하는 거고요. 3번, 웹 카메라 통한 화상 서비스. 예, 뭐,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요새 뭐 실시간 영상 전송하고 하는 게 다 스트리밍이야. 응? 정답은 4번. JPEG 이용한 정지 영상 서비스. 해당 사항이 없다. 29번. 다음 중 중계 방송 중 생중계 방송의 전송 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중계차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뭐 달고 다니는 거 봤죠? 응? 그래서 이렇게 중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막 광 케이블을 엄청나게 막 이렇게 해놨어, 그지? 이게 주변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려고. 자, 그리고 여기에 뭐 여러분들이 MMG, SNG 뭐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Satellite News Gathering, 그죠? 이거는 5G 같은 거 이용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MNG라 그럴까? 모바일 뉴스 게더링 정도? 그래. 자, 그러면은 답은 이 1번이 틀렸겠지. 트위스트 페어는 해당이 없다. 정답은 1번. 30번. 방송국의 공중선 전력이 2kW에서 50kW로 증가되고 거리가 일정할 경우 전계 강도로 몇 배가 됩니까? 전계 강도 D는 D에 K루트 P 이런 관계가 있어. 그래서 여기가 K가 7이면은 2분의 1한다. 다이폴 안테나라 그랬지. 응? 자, 여기서 2는 루트 P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2에서 50으로 늘어났다. 25배, 여기는 5배가 되겠다. 정답은 1번이 되겠지. 31번, 다음 설명으로 맞는 안테나는 무엇입니까? 자, 수평 다이폴이 본래는 지향성 있는 안테나를 공간적으로 직각이 되게 놓아 90도 위상차로 급전함으로써 수평면에서 원형에 가까운 전 방향성을 띠는 거다. 자, 수평면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본 거지. 하늘에서 봤는데 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무지향성이 되는 거야. 무지향성. 무지향성이 된다. 무지향성이 된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턴스타일이 어떻게 생겼어? 턴스타일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생긴 게 턴스타일이지? 십자 모양으로 생긴 게 턴스타일이야? 그랬을 때 요 안테나와 요 안테나는 90도 위상차가 되게 급전한다고 배웠을 거야. 다시 얘기한다면은, 자, 그러면 위에서 한번 이렇게 십자 모양을 그려보면은 요거는 지향성이 이렇게 가고 얘도 지향성이 이렇게 가고 얘의 지향성은 이렇게 가고 얘의 지향성은 이렇게 가면은 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향성은 무지향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방송 시스템에서는 이 수평면의 무지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 안테나가 타워에 이렇게 사면에 이렇게 스택돼서 이렇게 쭉 설치된 걸 봤을 거야. 그게 뭐냐면은 바로 수평면의 무지향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야. 수평면의 무지향성. 정답 1번. 32.
다음 설명으로 맞는 것은 안테나 길이가 사용 파장의 2분의 1보다 짧은 경우에 안테나 중앙을 기준으로 상하 또는 좌우 선상 전이 분포와 극성은 언제나 반대가 되어 작용하는 안테나다. 그렇겠지?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2분의 1한다. 다이폴 안테나가 되겠지. 정답은 다이폴 안테나. 33번 안테나 이득을 절대 이득과 상대 이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중 상대 이득 5.5 dBd인 경우 절대 이득은 자 절대 이득은 데시벨로 얘기하면은 2.15 dB에다가 요 상대 여기서는 D라고 그랬어 D 여기서는 I라 그랬구만 I 절대를 I 이 절대를 A라고도 얘기하고 요거를 H라고도 얘기해 그래서 요 절대 이득의 기준 안테나는 등방성 안테나라고 배웠을 거고 상대 이득의 기준 안테나는 다이폴 안테나라고 배웠지 그치? 자 이분은 다이폴 안테나 상대 이득 얼마야? 0dB지? 그러면은 이 dB라는 거는 상대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 D 이렇게 쓰면 이게 상대가 되는 거야 그치? 상대 아, 여기도 여러분들이 뭐 H 이렇게 쓰고 그래 여기도 A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I 여기다가 D 이렇게 쓰자 이렇게 통일하자 됐지? 그러면은 자, 2분의 1한다 다이폴 안테나의 상대 이득은 얼마야? 0dB 그럼 2분의 1한다 다이폴 안테나의 절대 이득은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상대 이득이 5.5니까 얘가 5.5 dB래요. 그러면은 이거 얼마일까요? 2.15가 더해지면은 7.65 dBi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1번이다. 34. 다음 보기에 조건에 따른 실효 복사 전력은 몇 dBk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실효 복사 전력은 얼마냐? 자, 그러면 지금 손실까지 있네. 손실이 1.5 dB, 여기 이득이 4.8 dB, 그리고 여기가 10kW. 그러면은 여기서 나가는 거가 EIRP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dBk라고 하면은 1kW 기준한 거가 dBk야. 그러면 여기다가 10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얼마니? 요거는 10dBk지. 맞아? 손실은 빼야지. 이득은 더해야지. 이게 EIRP야. 자, 그러면은 자, 10에서 빼기 1.5 더하기 4.8 그럼 얼마일까? 13.3 dBk 정답은 3번이지? EIRP라는 거는 최종 안테나단에서 나가는 전력을 의미하는 거죠. 정답 3번
35 다음 중 마이크로웨이브 안테나에서의 송신기 출력이 10dBm이고 송신 안테나 이득이 30dB, 수신 안테나 이득은 5dB, 자유공간 손실은 5dB, 수신 안테나 이득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자, 여기가 10dBm이고요. 송신 안테나 이득이 30dB이고요. 자유공간 손실이 5dB이고요. 수신 안테나 이득은 얼마인지 몰라요. 그랬는데 지금 송신기 출력 10dBm, 안테나 이득 30, 수신 안테나 이득은 5dB, 자유공간 손실은 5dB. 수신 안테나 이득 계산으로 옳은 거. 여기에 지금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치? 수신입력이 있어야 되는 거, 응? 수신입력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얘가 40dB라고 했을 때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까지 하면 얼마야? 40. 여기까지 하면은 35. 요거 하면은 75 dBm이다. 자, 그래서 이것도 문제출제를 제대로 하려면은 이 값을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유공간 손실이 이렇게 적을 수도 없어. 자유공간 손실이 이렇게 적을 수도 없어. 자, 그리고 거기 딱 가로 열고 단 수신 입력은 75dBm 이렇게 하자. 단 뭐라고? 수신 입력은 75dBm.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득이니까 더하고 손실이니까 빼고 이득이니까 더하면은 이게 나온다 이런 논리야. 정답은 1번으로 하고 전제 조건을 하나 넣자. 36번 다음과 같은 조건의 수신기 한계 레벨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송신 출력이 5W야, 5W. 5W는 여러분들이 dBm으로 환산하면 얼마까? 딱 계산이 돼야 돼. 자, 1W가 30dBm이지. 1W 30dBm 맞아. 10W는 40dBm이지.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10W 나누기 2하고 똑같은 거니까 요 나누기는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37dBm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겠지? 자, 이거 이해되겠어? 5W가 얼마라고? 37dBm이야. 자.
그러면은 5와트는 이거는 10와트 2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dBm으로 바꾸면은 얘는 40 dBm, 3 dB, 37 dBm. 되겠어? 그래서 37 dBm인데, 자, 수신단의 신호가 마이너스 30이래. 그래서 여기서 37 dBm이 PT인데, 여기 정도 오면서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얼마야? 30 dB다. 응? 30 dB. 30 dBm. 응? 자, 페이드 마진이 페이드 마진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막 비 같은 게 막 쏟아졌을 때 이게 손실이 이렇게 막 더 커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손실이 커져도 내가 어디까지는 수신할 수 있어요 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최소 수신 한계 레벨이다. 이거는 무슨 레벨? 그냥 수신 레벨. 그래서 이 두 개의 이 차 이거를 페이드 또는 페이드 또는 페이징. 그래서 이걸 페이드 마진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얼마로 줬다고요? 40을 줬다는 거야. 40을 주면은 최소 수신 한계 레벨은 여기서 40이 더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70 dBm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다.